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아까 제가 톡방에 알려드렸듯이 기쁜 소식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장님, 네. 우리 다바오 토리래 네네. 오늘 오픈. 네, 맞습니다. 와, 지금 바쁜가 봐요. 아까 보니까 네. 막 일찍부터 사람들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줄서 있죠. 지금 이제 웰컴으로 이제 손 네, 제가 이 들어와. 예. 풍선만 보면 재밌습니다, 여러분. 지금 네. 현재 요것이 지금 이제 앞에서 지금 이제 오픈을 지금 해가지고 저희들 그 재활용품을 전시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오픈하기 전에도 이제 사람들이 앞에서 줄서 있는 느낌을 줄서 가지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오픈 전에 사진입니다. 그렇군요. 네. 와. 그리고 지금 이제 오픈하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요게 두 번째인데요. 이제 요게 이제 음악도 지금 나오고 지금 나름 네. 지금 현재 굉장히 그 문실장이 토리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 자전거도 갔나 네, 봐요. 자전거도 갔죠. 네. 와, 네. 식탁, 네. 의자.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토리에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근데 그러니까 저렇게 일찍. 일찍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상상이 안 되는 부분이, 원래 이렇게 일찍 움직이는 도시가 아닙니다. 네. 네. 오, 진짜. 네, 지금 이제 문을 열어가지고 이제 바로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그런 상황 보고 있습니다. 와, 네. 많네요. 지금 이제 오전 9시 이렇게 올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봐도 좀 신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이고, 쇼파도 가고 다 갔네요. 네. 네, 많이 갔죠. 예. 그러게요. 없는 게 없네요. 이야, 멋지네요. 네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지금 다바오에 토리를 지금 현재 오픈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저녁에 아마 그한 4시나 5시 동영상을 보면 아마 깜짝 놀랄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 회장님, 이 다바오는 알지만 토리를 잘 모르겠어요. 토리는 네. 어떤 지역인가요? 지금 토리리 다바오에서 가장 가까운 1차 산업에 가장 쉽게 말 활발하게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도시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보면 서울시, 예를 들어서 강남구, 그다음에 종로구, 이렇게 뭐 용산구 이렇게 네. 있잖아요. 그러면 필리핀으로 보시면 다바오시에 있는 뭐다? 호릴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하듯이 다바오시에 있는 호릴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배곡생을 알리기에는 네. 여기가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토릴이 1차 산업의 보고지만 여기에는 돈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류층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이유가 뭐냐면 농장을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류층에 있는 분들이 또 뭐다? 일꾼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있으면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뭐다? 근로자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농장을 통해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뭐다? 노동자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런 중소 우리 재활용품이라든지 또 퀄리티 있는 상품, 그러니까 특히 화장품류에 관심 있는 여성분들이 지금 현재 그 토릴에 보면 에이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에이본이 있는 매장 바로 반대쪽에 저희들 매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 에이본이 있던 자리라고 네. 네, 지금 그러네요. 현재는 그 과거에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에이본이 있었던 자리죠. 와, 저는 그 필리핀을 제가 같이 회장님이랑 갔었잖아요. 그때 갔을 때 저는, 아, 이곳의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지금 우리가 그 전에 60, 70년대, 80년대에 어려웠던 때와 비슷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제가 뭐를 생각했냐면, 지금 이거 선물 세트잖아요. 우리 네네네네. 설 명절 선물 세트 12만 원. 네. 근데 여기에서 요게 지금 샴스잖아요. 요게 네네네. 샴스. 네네네. 네. 아, 이곳에 샴스를 이분들에게 알려야겠구나. 근데 샴스를 알리기에는 이분들이 아직은 그 비싸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자면 이걸 알리려면, 배곡생을 알리자면 그래도 상류층이 있는 데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토릴이네요. 네, 토릴이 지금 이제 다음 네 번째 컨테이너에 샴스가 들어갑니다. 아, 그런가요? 네, 샴스하고 왁스가 이 토릴 지역에 들어갑니다. 와. 지금 현재는 들어가 있는 것이 뭐냐면 홈 클렌징이 파우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용으로. 그러니까 이 나라에는 아직은 일회용 문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후 4시부터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 폼 클렌징이 있잖아요. 파우치를 제가 쉽게 말하면 하이스쿨 애들한테 무료로 제가 주라 그랬습니다. 무료로 주는 대신 DB를 관리하기 때문에 하루에 50명, 100명 무료로 준다면 그렇게 이제 DB만 잘 확보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회장님이 여기에서 재활용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센터를 하면서 이곳에서 돈을 많이 벌으시려고 이걸 차리셨나요? 아유, 그게 아니죠. 우리가 재활용이라는 것은 기업의 신뢰를 가장 빠르게 아침에 일찍 이렇게 줄 서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재활용센터 즉 벽옥생의 2층은 이제 뷰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1층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코리아입니다.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 이 코리아라는 부분의 신뢰를 먼저 주는 겁니다. 우리는 제품 하나하나가 이만큼 우수하다는 걸 먼저 보여주는 것이 가장 그분들한테 브랜드를 알리기가 제일 좋은 거죠. 정통 한방 화장품의 효시인 백옥생을 알리는 이게 방편인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이 우리가 옛날에는 아나바다 운동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써줘야 되거든요. 자꾸 세월을 써줘야 이 기업들도 살아나고, 그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 문화가 굉장히 지금 현재는 풍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소비 시장이 굉장히 침체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보면 이 전체 유통 시장이 과거 한 20년보다 한 3배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1년에 소비되고 있는 유통시장의 규모가 약 600조에 달하는 엄청난 시장 마켓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600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아나바다가 일어나버리면 실질적으로 경제 자체의 어떤 소비 문화가 더 또 축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이제는 옛날 같으면은 신발 위에 달아가지고 구멍이 날 정도가 돼야 신발을 샀거든요. 옷도 마찬가지로 그만 낡아야 구매를 했는데 요즘은 트렌드와 유행으로서 우리가 소비 문화가 발전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바오의 토릴 같은 경우에나 다바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딱 90년도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딱 80년도에 소비 문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소비 문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소비 문화가 일어나지 않는 도시는 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재활용인데 줄 선다는 거 여러분들 생각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분명히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백옥생이 진출하는 나라에 재활용이 먼저 들어가서 그 사람들한테 메이드 인 코리아를 알리고 또 뷰티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은 화장품을 하는 회사가 이 재활용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상도 못하는 부분을 제가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에서요 이게 애국기업이라는 게 이제 하나씩 이제 알려지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 김성룡 회장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내용들이나 이런 게 딱 맞아 들어가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 성당이라든지 뭐 절이라든지 어느 뭐 아파트에든지 이제 기증하는 분들이 나오셨더라고요. 네. 한 트럭씩 기증하겠다 그러시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현재 아산에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제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정말 그 부분이 이제 현실로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까 저 역시도 굉장히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셔가지고 우리 한 선생님 진짜 되게 바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선생님이 이제는 지역마다 다니면서 수거를 해오시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여러분 2층에서 이렇게 안 내리고 직접 회장님 따라 내리라고 그러시면 진짜 위험하거든요. 절대로 그런 건 안 되고 어느 이렇게 이삿짐을 하시면서 이삿짐 센터 분들이 오셨을 때 그 차에다가 거기다 실어주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혼자 내리게 하시기에는 진짜
위험하거든요. 예. 우리 한생 진짜 말리도 듣지를 않으셔갖고 제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이제 네. 금방 선생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네.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또 많은 짐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 용달로 보내드리고 또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집에 사용하지 않는 것은 착불로 택배를 보내주시면 가장 이것이 또 오랫도록 진행할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것이 이제 소문이 나게 되면 많은 또 지역 그 단체에서도 저희들 배곡생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될 겁니다. 네. 여러분 네. 그리고 택배를 보내실 때 가장 저렴한 택배를 보내주세요. 네. 진짜 비싸요. 비싼 데는 엄청 비싸더라고요. 네. 정말 요만큼 하나 했는데 그거 팔아도 그만큼 안 나올 것 같아. 여기 네. 가는 비용도 그렇고 그러니까 네. 좀 저렴한 택배를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네. 네, 지금 전국에서 모이고 네.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을 또 보호할 수 그죠. 있고 또 우리는 지금 현재 또 다바오에 가서 또 기업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막 이걸 가지고 이윤을 찾으려고 하면 또 힘들거든요. 근데 그 기업의 이미지를 우리가 상승시키고 또 그 뷰티의 어떤 산업을 우리가 활성화시키고 아카데미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뭐다 촉매적인 부분이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회장님, 네.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시죠? 네, 그럼요.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우리들의 아들 딸들은 거의 천재에 가까워요. 우리는 한 가지 일이면 한 가지밖에 못 하거든요. 네. 이 친구들은 여기 앉아서 다섯 가지를 한꺼번에 하더라고요. 대화도 하면서 기르는 음악 들으면서 뭐 레포트도 쓰고 뭐 하여튼 이 정도로 똑똑한 아이들인데 이제는 그 공부하는 지식은 이제 다 배웠고요. 그렇죠. 챗GPT에서도 배우고 뭐든 인터넷에서 배우고 다 배우기 때문에 이제는 지식은 이 친구들은 뭐를 달라고 그러냐면 나보다 그보다 더 높은 걸 가르쳐 달라고 지금 아우성을 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세계적으로 잘 키워서 멘토로 키워지고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지도자를 네. 될 수 있고 네. 일할 사람들은 외국에 가보니까 널려 있어요. 그럼요. 그 친구도 일자리가 없어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헤매고 있거든요. 제가 네. 필리핀 가봤잖아요. 정말로 맞습니다. 그 친구들을 일을 하게 하고 그 나라도 잘 살게 하고 우리 친구들은 진짜 멘토가 돼서 그 친구들에게 진짜 인성도 가르치고 진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세계가 어떻게 하면 인류가 하나가 되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무조건 그냥 공부 지식 그냥 뭐 영어 수학 과학 이것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선진국의 어떤 문화와 교육과 예절과 쉽게 말하면 인성 교육이 필수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금방 그랬잖아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모범이 돼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정말 가족처럼 정말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인격적으로 또 마찬가지로 예의와 모든 것을 잘 우리가 가르쳐 준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분들은 또 마찬가지로 자국에 가서 우리나라를 홍보할 것이고 정말 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고 싶은 마음들을 줘야만이 또 우리나라에 많은 그 분들이 일을 하러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가 선진국에 가서 일을 했듯이 이제는 그 사람들의 마인드를 이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멘토와 인성 교육을 우리 배곡 가족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역할을 해주실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렇죠.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에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고 우리는 네. 배웠고요. 그리고 88올림픽 이후에 88올림픽의 그 주제국에서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라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인류는 하나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네. 88올림픽 이후에 우리나라가 성장한 거거든요. 급성장을 한 거거든요. 세계에 알렸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우리랑 뭐 벽을 쳐서 중국, 일본 뭐 저는 그런 게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젠 인류는 하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정치나 뭐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요. 이 민간으로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기업들과 함께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배곡생이 진행하고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공동체 정신이 앞으로 많은 기업들한테도 아마 표본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뷰티를 진행하면서 정말 이런 다바오의 토리레 이런 어떤 엄청난 땀의 어떤 그 결실로서 땀으로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또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배고신을 다시 한번 더 또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에 네. 기업과 정신을 배우는 교과목이 선택이 된대요. 네. 근데 이제는 기업을 배우러 직접 와요. 우리 젊은 네. 우리 고등학생들이 네. 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 젊은이들을 지금 빨리 잘 키워놔야 된다. 이 친구들이 다 우리 지금 우리나라를 알리고 배곡생을 알리는 건데 이 친구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올 건데 네, 그 친구들을 바르게 멘토를 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잘 키워놔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회장님의 역할이 정말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 기업가 정신은 백옥생에서 아마 제일 먼저 실천하지 않겠습니까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토리에서 오픈식을 하나요? 네, 오픈했죠. 네, 네. 이미 지금 시작되고 네. 지금 난리가 났겠네요. 네, 네. 네 우리는 또 볼 수 있을 거예요. 또 네. 톡방에서 볼 수 있고. 자, 우리 응원 많이 해주시고 우리 그 필립 네. 정말 정말 멋진 필립 네. 얼마나 힘들까요? 지금 기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사명감으로 열심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토릴의 가족들 다바오 가족들 네. 진짜 우리 배곡생과 함께 상생하는 그런 가족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